해외 미용단이 이 조국 미용계에 오셔서 중고등학교든지 아니면 도청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민했을 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도왔고 타 학교에서 공연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감사 인사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국민무용단 The Student Police 필리핀. 자, 국민 큰 박수. 코소보 무용단 코소보. 감사합니다. 멀리 남미에서 오셨죠. 코스타리카 무용단. 삼바의 나라죠. 자, 브라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미용계 수박인데요. 이번 23년 만에 창원에서 우리 전국미용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전국미용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던 창원 특례시의 우리 조명래 부시장님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명래 부시장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오늘 폐막식에 축사를 해주기 위해서 기한도를 해주시는 우리 브라질 관광부의 유병채 문화예술 정책실장님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국무용계를 개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인데요.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 전국무용계 예산을 국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리 성시경 사무처장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국무용계 끝나고 저희들 가면 되지만 앞으로 전국무용계가 이후에 우리 경남 춤으로 미래를 열자고 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경상남도의 박남영 도의원님과 그다음 이혜련 시의원님 이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국민회가 마친 이후에 더 우리 경상남도 유용기 발전에서 예산 편성을 차후에 더 많이 해주실까 믿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국무용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무용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무용계 르네상스 시대에는 우리 52개 대학이 무용과가 있다가 지금 35개 대학으로 무용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무용인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1년에 졸업생이 1,500명 나오고 있다가 지금은 9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무용계에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역 무용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게 바로 전국 무용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국립 여기 해외 무용단들이 해왔던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에 춤으로 찾아간 서비스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했던 이유도 좀 더 우리 무용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무용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도 추진했던 겁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너무 많이 애썼고 우리 구미의 재장님 스타일이 워낙 파워우먼이라서 슈퍼우먼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제가 보기엔 살이 한 5kg 정도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우리 곤미애 지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상식이 거행됩니다. 저도 1등 대상, 대통령상이 누구, 어느 팀인지 저도 모릅니다. 심사위원들이 항상 보는 날마다 점수를
그래서 얼마 전, 뭐, 한 1시간 전에 집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대상을 수상한지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부 지혜지구가 이 예선을 거쳐서 본선까지 굉장히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16개 시도 지회장님께 이 자리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환상의 섬 제주대에서 조국명대학 개최를 예정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전국무용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토록 전국무용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사랑하는 무용가족, 특히 평창남도 우리 무용가족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장장 11일간 전국무용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창원 시민 여러분께도 이제는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